야, 형님,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춘천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아, 춘천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춘천하면 떠오르는 그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무슨 별명? 낭만의 도시, 로맨틱 시티. 네. 이 또 제작진 뒤로 쫙 보이는 저거. 네. 바로 이 소양강 자락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춘천 단대가. 예, 예, 예. 예. 소양강의 전기를 받은 마을. 오늘은 춘천시 동면 월곡리입니다. 월곡리? 예, 월곡리의 또 다른 이름은 금옥골이라고 하거든요. 금옥골? 예. 딱 그냥 지금 들었을 때는 아우 금이야 옥이야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면서 예. 뭐 아시겠지만 제가 또 저희 집에서 예.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운 자식 아니겠습니까? 좀 귀티가 좀 나지 않나요? 빨리 오프닝 하고 넘어가시죠. 아, 그럴까요? 예. 우리가 몰랐던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동네 진짜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 지도의 뒷면. 아, 형님 더웠는데 그래도 올라오니까 네. 참 시원합니다. 네, 선선한 바람 부으니까 너무 좋네. 네. 네. 근데 그나저나 피디님, 그 여기 소양강 때문에 정상까지 딱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오긴 왔는데 이곳에서 예. 금옥골 귀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금옥골의 귀인? 귀인? 어머나, 우리 감독님 네. 뒤에 딱 숨어서 계셨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귀인님. 예. 어서 오세요. 예. 아, 귀인인데 이렇게 제가 예. 좀 카펫이라도 좀 깔아놨어야 되는데 예. 예. 귀인 맞으십니까? 귀가 있어서 귀인인가요? 아직이 이것이 아직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시고 지금 저희가 댐 정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자에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 보니까 현판에 그 수연정 뭐 이렇게 적혀 있던데. 예. 예. 그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연정이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예. 최고의 호수잖아요. 예. 물 가운데 있는 자연 속에서 있는 정자죠. 이름에서 아. 그냥 풍경화가 나오네. 그러니까 예. 이곳을 그냥 한마디로 딱. 세 글자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예. 29억 톤이나 있습니다. 29억 톤. 와, 이게 가늠이 안 가요. 가늠이 예. 안 가죠. 예. 여기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서울의 국회의사당 8층까지 찬댑니다. 그 정도로? 와. 이 많은 물을 어떻게 이렇게 딱 수문으로 이렇게 가둬놓을 수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사역댐입니다. 가운데 이제 진흙을 채우고 여기 아래는 자갈하고 돌로 채운 시멘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아니 그럼 중앙부에는 흙이 있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진흙, 좀 왠지 약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오히려 시멘트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댐 정상길 그 초입에 보니까 이렇게 탑이 하나 있던데. 소양강 댐을 막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 공사 도중에. 옆에 벤치가 있어요. 예. 벤치 옆에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예, 318, 예. 530, 617. 617. 어. 이게 뭐죠? 318 뭡니까? 아, 318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그 당시 318억. 아, 예. 318억.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죠. 아, 530은요? 530은 아, 여기서 보이는 그 제방의 길입니다. 제방의 아, 예, 길은 예. 뭐. 123m로 막는데 네. 530m를 막은 겁니다. 아... 자 그럼 마지막 617은요? 아 617은 이 댐을 막는데 동원된 작업 인부들의 연인원입니다. 아 617명? 617만 명이죠. 어머나. 617만 명이요? 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7년 동안 거쳐서 투입된 연인원이니까 경기도 이 이게 우리나라 근대사의 예. 국가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옥골 그 치유마을 추진위원장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스트레스에 찌들은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농촌 자원을 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는 치료하고 달라서 스스로 치유하고 가는 거, 치료를 하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농사도 같이 지어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명상도 하고 아. 아니, 그러면서 여기 왔으면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것만 먹고 이렇게 가야 치유되는데 오히려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왠지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은데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고 스트레스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는 역 운동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형님 네. 우리 위원장님은 저희가 뭐 질문 어떤 걸 드려도 예. 질문 받는 족족이 그냥 대답을 착착착착 예 척척 박사십니다. 맞습니다. 예. 왜 금옥골 귀인이라고 우리 PD님이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예. 그 이유를 이제 딱 알겠네요. 자 그럼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 소양강 때문에 기운을 쫙 받아가지고 금옥골로 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가십시다. 가시죠, 가시죠. 출발! 해저문 소양강에 항원이 현 씨, 네. 운동은 알아요? 아, 운동 아니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딱 가슴에 딱 깊어 있고 딱 이렇게 딱. 영화로도 작년에 개봉이 됐어요. 아 예. 근데 이 동네에 네. 그런 분이 계시대요. 이 마을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요? 예. 나도 오늘 되게 특이한 거 쓰고 왔는데 내가 묻히는데? 좀 많이 튀네. 아니 잠깐만. 어머니 누구신데 원더우먼 맞으세요? 네. 아 귀여우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모자예요? 우산이에요? 네, 모자예요. 이게 모자? 이게 모자예요? 네. 아이고. 이거 좀 시원합니까? 예, 시원해요. 어, 잠깐만. 아 그치. 어머니 원더우먼 보죠. 이야. 마을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금옥골에? 여기요? 네. 내가 18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여태 이 자리 사는 거예요. 올해 50살이시니까 30년밖에 안 되셨네. 네. 올해? 올해 50살? 그러니까 내가 저기야 지금 75이니까 아니, 고희가 넘으셨어요? 올해 6 됐어. 58년? 어, 근데 되게 동안이시네. 그러네요. 딸 둘에다가 아들 서이 나가고서는 그냥 여태 어른들 모시고 그냥 살다가 어른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예. 이제 약간 그 말투가 약간 전라도 예 전라도예요. 아따 어머니 전라도예요. 그러니까요. 전라도 정옥군 신태인읍 연정리에서 살아요. 아이고 거기 좋은 동네야. 그러게요. 거기 좋은 동네야. 거기 좋지요. 아주 눈도 아주 그냥 팔뚝 갖고 논두랑도 그러니까. 넓은 데잖아. 맞아, 맞아. 내가 알지. 왜 그거 좋은 데 놔두고서 낸지 내가 왜 여기로 왔는지 몰라. 어? 정읍에서 여기 춘천이면 네. 상당히 거리가 끝에서 끝이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밤 야간 도질에서 이렇게 왔다니까. 야간 도주요? 기차를 타고 친구를 만났어. 서양로 판잣집에서 주네비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팔려오는 거지. 자 이제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정읍에 멀쩡히 계시다가 왜 야간 도주를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던 거예요? 네. 남자가 결혼을 못했는데 다리가 좀 잘금잘금 절더라고. 근데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는 거야. 아 집에서? 논을 담마지기를 대신 줄 테니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라 이래 부엌에서 들으니까. 오. 그래서는 밤에 야간 도주를 한 거지. 아 그냥 혼자서 그냥 몰래 도망 나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언니 친구를 차에서 만났어. 친구를 만났어. 강한도 오면은 결혼도 하고 잘 산대더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언니가 만나갖고 같이 일리 온 거지. 아,
그래서 서양로 판잣집을 들어갔는데 서양로 판잣집에서 아 오늘은 뭐 어디로 가서 임을 만나겠다. 그 진짜 낮에 신랑자리라 하고 온 거야.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고향처럼 사는 거지 뭐. 야, 아 그런 그 예. 배경들이 있었구나. 예. 어머니 서양용 판자집이 뭡니까? 그 누구 집인데 그거는? 그냥 빈집이에요? 어, 빈집이 아니라 예. 그 판자집에 있는 집이 이제 이쪽에 주내비들이야. 이쪽 남자들 강원도 사람들 장계들이라고 그 집에다가 칠림을 덜어놓은 거지. 쉽게 그 말해서. 중수내비. 어, 주내비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또 현대식으로 또 얘기하자면 약간 결혼 중개소의 역할을 하는. 맞아. 아 드디어 그 소양로 판자집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 이제 그거 알고 나니까 나 지금 속이 후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분과 만나서 네.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어, 근데 남편분은 지금 같이 돌아가셨지. 아. 40 중반에 돌아가셨어. 아, 일찍이 있고. 네. 아.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다 나한테다 이제 맡기 놓고 가버렸으니 낮에는 가서 옥광산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와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러다가 시어머니는 95세 돌아가시고. 네. 아니. 이 조그마한 체구에서 네. 어떻게 또 그런 초인적인 힘들이 나왔을지 네. 자식이 아까 다 5남매라고 하셨죠? 네. 지금 다 뭐 결혼도 다 하셨나요? 그럼 다 해갖고서는 전애가 먹고 다 살만하게 살아 이제 손주도 있으시고? 네. 손주도 있고 어. 다 어디 사세요? 그럼 자녀분들은? 자녀분들은 이제 저 이제 여기 다 여기 와서 살아요. 어디요? 외공이 와서 여기 와서? 네. 며느리도 그렇고 지네들이 하업을 해서 와서 살으니까 잘하고들 살으니까 엄마한테 또 이제 잘해주는 거지 그전에 엄마 고생했다고 자녀분들 또 가까이 사시니까 더 좋겠어요 네, 막내 아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에어컨도 달아주고 저 안마기도 또 며느리가 저걸로다가 안마를 하면은 덜 아프다고 저것도 사주고 작은 아들이 또 저것도 사주고 이거 집도 이렇게 지어주고 아이고 아, 나이 들어서 이제 네. 꽃이 활짝 피네요 네, 부산 그때 이제 행복이 왔어 진짜 금옥골 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 옥광산이 네. 옥광산 얘기부터 조금 해주세요 옥광산에서 그 초음파 기계 네. 기계로 근육 뚫어지는 초음파였어요 초음파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한 65세 되니까 나이가 이제 들었다고 나를 이제 저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못 나게 하셨구나. 어, 그때서부터 시내 아파트 청소를 나갔지. 아. 그린 여기서 그 전에 버스도 제대로 안 댕기고 그럴 적에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택시 타고 오면은 오늘 가 하루 일을 하는 게 거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저기 택시비로? 그렇지. 아이고. 혹시 그래. 그때 당시 그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60만 원도 받고 저 한 달에? 70만 원도 받고 한 달에? 예, 예. 아침에 낮에 일하고 끝나고서는 저녁에 택시 타고 나 들어오면은 거기에 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 여기 오면은 15,000원, 17,000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 시내서 아이고. 일하고 이건 새끼들도 돌봐야지 시어머니도 일을 또. 해야지 시어머니도 돌봐야지 당신 이불을 날들어 꽃잎을 있는 거를 훔쳐갔다 그러고 바꿔갔다 그러고 그래 나는 그래도 어머니가 키가 작으시고 저기 저렇게 조그마셨어 저기 차가겠죠 그런데 아 당신 치수가 내 치수에 들어가냐고 근데도 대구 훔쳐갔다 그러고 이불도 훔쳐갔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걸 가서 옷도 한번 해드리고 저거 이불도 그냥 이쁜 이불을 좀 사드리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괜히 걸릴까 봐 어머니 네.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당시 도망도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렇죠 도망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정을 잘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읍에서 네. 강원도 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정읍이든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식들이 이제 커나가는 걸 보고 내가 만약에 갔다 하면은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제 여기서 그냥 고향 삼아 이제 태버리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든 어머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네.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 된 거고. 그렇지.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에이. 자식들 건강, 에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신 거. 어쨌든 그 목걸이 처음에 나고 자란 고향은 아닙니다만 에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된 거잖아요. 에이. 어머니한테는 이곳이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시나요? 살을 때는 고상이 됐지만 지금은 그냥 내 고향 같아서 허망하게 살지 뭐. 허망하게 사신다고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한테 풍신하겠는데 살만하다 이거지. 살만하다.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고 이제 언젠가 이제 남편분을 만나러 그렇죠.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이고 옛날에 새끼들 낳아놓고 먼저 가서 고상이 돼서 뭐 만날 것도 쉽지도 않아 난. 약간 뭔가 극적인 좀 감동을 에. 좀 유도를 했는데 솔직하게 에. 저희가 아까 금옥걸의 원더우먼이라고 우리 어머님을 소개를 했잖아요. 틀렸어요. 그냥 원더우먼 아니고 슈퍼킹 왕짱 울트라 캡션 원더우먼이에요. 아 진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원더우먼 포즈를 한번 더 취해봅시다. 포즈로 마무리. 예. 오케이. 아, 어머니 준비됐어요? 예. 자, 원더우먼 어머니 파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자 형님, 이곳 금옥골에는 말이죠 유난히 좀 많은 성씨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00년 전에 이곳에 정착했다는 파주 염씨, 그리고 네 500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했다는 순흥 안씨라고 안씨.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만나볼 분들이 부부인데 예. 이분들이 염씨성과 안씨성을 가진 그렇게 해서 아주 소문난 인코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 금옥골 마을에서 아주 아주 금슬이 좋기로 멀리까지 소문이 났다는 인코 부부와 함께. 그럼 결혼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58년 됐어요. 와, 아이고. 거의 형님 나이만큼이다. 예. 58년. 그 뭐 몇 주년 되면은 무슨 뭐 무슨 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2014년대가 금혼식이에요. 금혼식이 50년. 예, 50년. 예. 그 2년 만에 쉬면 혼례식이에요. 이제 60주년. 그러니까 그 왜 이제 환갑 뭐 이런 것처럼 회갑 이런 것처럼 예. 결혼도 이제 회혼 이런 게 있구나. 예. 그 금혼식과 회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저기 PD 양반 이렇게 저 여기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예. 네네. 잘 나가고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근데 뭐 대체 몇 살 때 만나신 거예요? 연애 결혼 1회예요. 연애를 해서 결혼하셨어요? 예. 사회지구락 불화르잖아요. 예. 사회지구락부 회장을 내가 받고 저 밑에 불화계에서 그 사회체 보도원을 봤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더라고요. 두 분 잠깐만 동갑내기세요? 주축으로 내가 나보다는 더 먹었던지 간에 동갑이다 이러죠. 아, 예. 아 어머니 그럼 정확한 지금 나이를 모르시나요? 아이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죠. 어려서 부모를 잊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잠깐만 그러면은 6.25 때 가족을 잃어버리신 이산가족? 예, 예. 그 어리푸시 알죠 어리푸시. 몇 살 때 그게 몇 살 때죠? 몇 살 때인지 뭐 집이 불탄 거 알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대 소린 들었는데 그때만 날릴 때는 못 따르니까 네. 큰 집이다 날 맡기고 이제 간 거예요 엄마는. 그런 기억들밖에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런 기억들밖에? 네, 그런 기억밖에 없지. 큰 집에서 살다가 큰 집이도 어려우니까만 남의 집을 갖다 준 거야 나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처음에 여기 두 분을 만나러 왔냐면 딱 염씨고 안씨 이러니까 아 예전부터 집안 대 집안끼리 교류가 있었고 우더른들끼리 이렇게 아 나중에 우리 자식들 크면은 이렇게 결혼 혼사를 맺어주자. 전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가문 대 가문의 뭐 이렇게 만남으로 이어지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도 순우 안씨이신 건 맞는 거죠? 원래가 아니죠. 꿈인 거지. 옛날에는 옛날엔 도민증이잖아요. 지금은 주민등록증. 그런데 그거를 갱신할 적에 예. 순우 안씨로 꾸몄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순우 안씨로 그러니까 꾸몄다는 게 이제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품을 모르고 주민등록 낼 때까지 도민증 낼 때까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아~ 이제
나 사는 집 아버지 이름을 성을 따는 거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아. 야, 우리 아버님이 또 그러면 어떻게 아내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가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 더 먹었는지 이 양반보다 더 먹었는지 아니 저기 그러면 누나일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아무튼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죠 뭐. 아니 그러면 그때 성하고 이름하고 짓기 전에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었습니까? 진짜 그거 아주 궁금하네요. 우리 큰엄마가 데려다 예. 준 질투부터 예. 정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은 없고 이름만 예, 정순. 이름만. 그럼 네. 아버님은 정순 씨를 처음 딱 보고 이제 눈에서 별이 바짝바짝 했을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그냥 서로 오빠 동생 허자인지 그러다 보니까는 예.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저기 제가 코치를 한 게 드릴게요. 노후 보험을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을 때는 정말 예뻤다. 정말 예뻤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물을게요. 아버님 그럼 처음에 정순 씨를 딱 만났을 때 좀 어땠는가요? 아 이뻤었죠. 아 그렇구나. 좋았어 좋았어. 예. 잘했어 잘했어. 예. 어, 이따가 오늘 저녁 반찬 맛있는 거 해주시겠다. 아니 그...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의지가 되셨을 것 같아. 좀 그러셨죠. 근데 나는 이제 이 양반을 네. 만나서 날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은 형제들이 많아. 네. 나는 형제가 하나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그 형제 있는 게 그렇게 불더라고요. 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보지도 않고 야 형제들이 많으니까 나도 시집을 가면 외롭지 않겠구나. 근데 실제 시집 오니까는 어땠습니까? 아, 시집 오니까 아직 못 살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 나는 남의 집으로 댕긴 커서도 배 안 굴어봤거든. 예. 시집 와서 배를 굴었지. 아이고. 그래서 날 가래, 너 살던 데로 가던지. 어, 진짜? 뭘로 가던지 가래. 술이 어쩌하게 취했는데 내가 나가서 성공을 하면 들어오고 성공을 못하면 자살이래도 근데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내가 딴 데 가야 뭐 어디 가보겠어?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앉아보라고, 앉아보라고. 열심히 하면 나가 같이 살 수 있겠지 않냐고 가자고, 집으로 올라가자고. 엄마하고 할아버지를 내밀고 어디로 가느냐고. 아... 내가 또 그랬어요. 그 데리고 이제 올라왔어. 따라오더라고. 이 타이밍이 아버님한테 궁금한 게 나는 딴 길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자기도 가! 이거 진심이었어요? 아니면은? 진심이죠. 진심, 못 살으니까. 화전밭에가 이르러 갔다가 옥수수를 숨으러 갔다가 옥수수 날을 깨미나 먹고 왔어요. 숨질 못하고 배가 고파서. 길고 소나무 잘라서 송기에 먹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소고생 무지무지했어요. 가자고. 내가 배가 고파서 한나절을 못하고 뒤잔진 거예요. 예. 그걸 뒤다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뚝뚝 꺾어가지고 이렇게 따서 날 주더라고 먹으라고. 송기 이렇게 긁어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아주 한 시간은 앉아서 그걸 해줘, 나를. 아이고. 그걸 해줘서 그걸 긁어먹으니까 배고픈 게 미워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식구가 당신은 술, 담배를 끊을 사람 못한다. 그래서 식구만 다 들었어요. 장남자신데 예. 아내만 다 잘 들어. 예. 아, 네. 이게 진정한 또 예. 남자죠. 옥강사에서 일하신 거. 예. 네. 자, 어디 가서 보니? 아이고, 다리 아프세요. 아이고. 어디 밑에? 아이고. 다리 수술해가지고. 무릎.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넉 달 조금 아이고. 근데 그 20년 가까이 옥광산에서도 일하시고 그다음에 밭에서도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분 먹고 살기에도 좀 굉장히 빠듯하고 바빴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자식들도 챙기셔야 네. 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먹거리라 그러는데 왜 금옥굴이냐면 금도 났고 금광도 했고 옥도 나고 그래 금옥굴인데 그 이름이 외정시대 때 외놈들이 그걸 금옥이라고 지었대요. 그래 좀 캐갈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지었다 그래서 금옥굴로 이제 나오는데 네. 실제 여기가
시라는 꽃이에요. 6.25 때만 해도 엿장이 꽉 막혔고 여기가 길이 요런 토끼 길 하나뿐이 없어요. 이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었군요. 네, 아직 근데 집은 있어도 차가 없던 시절이니까 걸어 댕기는데 군에 제대하고 와서 막 바로 이제 일을 본 거죠. 오랫동안 이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부부들을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케미도 너무 잘 맞으시고 서로 뜻이 또 같은 마음을 또 품고 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름이 금옥골이잖아요, 마을이. 네. 두 분을 각각 금과 옥에 비유한다면 누가 금이고 누가 옥일까요? 내가 금이고 옥이지. 이유는요? 네? 이유는요? 금옥이니까 남자가 보이잖아요. 아 남자. 요즘 아버님 요즘 그런 얘기하면 저기 큰일 납니다. 예예. 예. 자 아버님이 금이고 어머님이 옥이라는데 그 말 쓰면 동의를 하세요? 동의하죠. 아 동의 안 되잖아. 뭘 이런. 내가 뭐 그럴까봐 내가 안 물어본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견이 없으니까 네.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예. 금이 옥이에게 여보 나한테 와서 58년 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해드릴게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그럼 오기가 금이에게 또 해줘야죠. 사랑해요. 네. 아. 한마디로 그럼 한 글자 한 글자로. 우와. 저희 아내가 그 의료 사고로 예.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돼서 원래 고향 이곳이에요. 정선 아우라지. 아우라지에서 오셨어요. 예.